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단풍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국화과의 단연생 식물로 전국에 자생해 있고 음지성 식물로 습이 촉촉한 밤그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발 500에서 8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서 자생하고 잎이 단풍잎과 비슷하여 단풍취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장이나물과 개발딱쥐, 괴불딱쥐, 종단풍취, 가야단풍취 등이 있습니다. 봄철에 올라오는 새수는 나물과 묵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는데 나물 맛이 매우 좋아서 나물의 여왕이라는 예측이 따르기도 합니다. 또한 맛과 향이 특이하고 식감이 좋아서 쌈이나 비빔밥 등의 산채로 이용해 즐겨 먹기도 합니다. 단풍취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고 당뇨와 간세포부호 및 신장세포에 유효한 작용이 있는 디카페올리 귀닉산과 베툴론산, 글리세롤지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효과가 있는 세스키터펠락톤과 잘루자닌C 지질글리세롤이 있고 아미노산과 클로로겐산 함량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양리작용에는 항염증 저해 효과와 항암작용, 최종당화산물 생성 저해 효과로 인한 당뇨합병증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중풍 예방과 동맥경화, 위장염, 고혈압, 당뇨의 특효제로 사용됩니다. 특히 관절염과 신경통의 효능이 탁월해 다른 약재와 배합했으면 90%의 효능을 본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먼저 단풍취는 항암실험을 통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력을 보여주었고 민간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밝힌 단풍취의 뿌리에는 터펜과 리그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뿌리에는 비특이적 유의한 세포독성을 보였고 종양억제 활성이 있음이 밝혀져 있어 암치료에 유용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풍취 지상부는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과 피부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가면 이 식물을 아주 흔하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암치료 및 예방을 위해 이제는 필요시에 찾아 먹어야 할 약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단풍취는 항암효과뿐만 아니라 간이 안 좋은 분들의 간을 해독시켜주며 새살을 도단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생명화학회지에서 보고한 논문 자료에는 간의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색 추적한 결과에서 간에 대해서 매우 유용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단풍취 추출 성분들은 알코올 대사 억제와 알코올 대사 촉진에 대해서 활성이 있었고 간의 알코올 탈수소 효소화 활성으로 인해 숙취 효과도 있음이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로 인한 간세포를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간독소 문제로 인해 간이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막아줍니다. 그리고 한 산림개발 연구에서는 단풍취를 이용해 멜라닌 생성 억제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현재는 피부 미백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부 미백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풍취 재배 농가 육성에 나서는 한편 화장품의 시제품을 제작해서 특허 기술 실용화를 계획 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단풍취 추출물은 고혈압 정합 효과를 가진 기능성 음료 개발에도 특허가 최근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단풍취에 함유된 카페오일키닉산은 퇴행성 뇌질환을 막아주어 알츠하이머와 치매에도 효과가 있었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단풍취는 봄부터 가을에 줄기와 잎뿌리까지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 잘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용량은 5에서 10g을 물에 달여서 하루 2-3회씩 식사 후에 응용하시면 됩니다. 외용으로 피부질환에는 잎을 잘게 직지어서 상처에 바르거나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부 민간에서는 식용으로 장화찌와 발효액을 담고 건강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김치나 음식 등의 재료에 넣고 쓰기도 합니다. 단풍취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것은 없지만 약재로 이용하실 때는 인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적당량씩 복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